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오갈피순이 튼실해졌습니다. 네, 정말 향이 좋고요.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이 줄기는 쓴맛이 전혀 없고요. 잎은 씁니다. 그러나 쓴맛도 기분 좋은 쓴맛입니다. 처음에는 쓰다가 단맛이 납니다. 이 오갈피 나무는 유명세가 있는 나무고요. 동양 상국은 물론 서구에서도 주목하는 약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은 하늘이 내린 선약이라 했고요. 중국 본초 강목의 저자 이시진은 황금보다 좋은 약초라고 했습니다. 네, 두릅나무과 식물이고 같은 두릅나무과의 인삼하고 잎모양이 거의 같습니다. 나무 인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유된 성분은 인삼을 능가합니다. 잎이 손바닥처럼 다섯 갈래로 갈라져 있어 오가, 줄기나 뿌리의 껍질을 약재로 쓰기 때문에 약재명이 오가피입니다. 네, 요즘 이 탐스러운 순을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또 데쳐서 무쳐 먹거나 장아찌로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또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아직 순이 덜 자랐습니다. 탁월한 약초지만 깊은 산에 고고하게 자생하는 보기 힘든 약초가 아니고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약초입니다. 탁월한 약성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병충해가 없어서 농약이 필요 없는 안전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원래 산에 자생하는 나무지만 요즘은 산에서 쉽게 보기 힘들고요. 우거진 수목 밑에서 한두 그루씩 왜소한 상태로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줄기나 뿌리의 껍질을 주약재로 쓰기 때문에 오가피라 하고요. 껍질만을 벗겨 말린 것을 진오가피라고 합니다. 그러나 껍질 벗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가 이용시에는 줄기나 가지, 뿌리를 그대로 잘라서 말렸으면 됩니다. 네, 약재의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따뜻하고요. 독성이 없는 안전한 약초입니다. 뿌리부터 줄기, 가지, 잎, 열매를 모두 약재로 쓸수 있고 식용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약성만큼 동양과 서양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약초입니다. 풍부한 사포닌 외에도 강심배당체, 아칸토사이드 등 중요한 성분만도 수십 가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갈피는 간과 신장을 보익하며 근육과 골격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중장년, 운동선수, 어린이에게 좋은 약초입니다. 풍한습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중풍, 사지마비, 팔다리의 저림증에 좋고요. 허리와 무릎이 연약한 증상, 하지 무력감, 소화 허약증, 어린이의 보행이 더딘 증상 등에 좋은 약재입니다. 몸이 늘 피로하고 나른한 증상을 치료하고 면역력을 높여 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해줍니다. 허약 체질에 좋은 약초로 몸을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자양강장, 정력을 강화하는 강정의 효능이 있습니다. 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혈압을 낮추며 고지혈증,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심장이 튼튼해지는 강심작용이 있습니다. 이 오갈피는 또한 항암작용이 있고요.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즘, 신경통, 요통 등 통증, 각종 종양에 효과가 있고요. 몸속 독소를 해독하며 항방사능 작용이 있습니다. 네, 요즘 이 새순을 따서 먹으면 그야말로 약이 되는 나물입니다. 약재에는 뿌리와 줄기의 껍질, 즉진 오가피는 하루에 10g 정도를 달여 마시고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줄기와 가지는 잘 말려서 4배 내지 5배를 달여서 마십니다. 네, 약재로는 이 오갈피나무, 서울 오갈피, 섬 오갈피, 오가나무를 모두 같은 약재로 이용합니다. 오늘 오갈피나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